네. 네. 이렇게 30분 남겨놓고 또 재밌는 얘기 또 하나 들으니까. 예. 좋네요. 디저트 나오는 식당. 좀 비싼 밥 먹다 보면 밥 다 네. 먹은 것 같은데 뒤에 네. 먹고 막 디저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전부터 우리 박정호 교수님 나온다니까. 네. 다들. 그런 느낌이에요. 바비? 바비가 나온다고? 바비. 이 프로그램 배우고 보니까 모든 게 다 음식으로 보여. 박정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셨어요. 네. 네. 오늘은 무슨 그림 얘기를 해주신다고? 예, 맞습니다. 제 별명이 바비인 이유가 네. 괜히 알리바바 잘못 투자했다가 발목 잡혀서 네. 제가 요즘 다른 거 뭐 없을까 하다가 우연치 않게 NFT도 알려드릴 겸 그다음에 좋은 투자를 선별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겸 그래서 좋은 화두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NFT와 관련한 최근 네. 투자 트렌드 중에 하나. 네. NFT. 네. 우리도 NFT 좀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 프로는 NFT 혐오하는 거 아시죠? 아, 제가 또 누굽니까? 또 그런 거는 또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려고 오늘 가져왔죠. 평소에도 NFT에 대해서는 별 감정 안 좋은데 게다가 저녁도 오늘, 못 먹었어. 오늘 배도 고파요. 지금 아까 보셨죠? 보험회사들 막 혼내는 거. 자, 네. 오늘 그럼 주제가 뭔지 제가 PPT를 제목 한번 만들어 왔는데 한번 네. 같이 보시면요. PPT? 네. 예. 21세기에 더욱 빛나는 미술가 구스타프 클림트를 NFT로 만나다. 구스타프 이런. 클림트 좀 알죠? 웬일? 안드슈님. 키스. 야. 그러잖아요. 이렇게 황금빛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 키스를 NFT로 만 피스로 나눠서 전 세계에서 오리지널러티를 보장하면서 이제 판매하겠다라는 게 이제 시작이 돼서 그걸 좀 말씀드리면서 저 그림으로 예. 저거 도대체 어떻게 팔아먹겠다는 건 좀 들어봅시다. 아이고 네. 시작이 됐네요 이제. 자. 구스타프 클림트는 아마 많이 아실 텐데 오늘 그분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예. 특히 NFT 투자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도 이 기자님과 똑같이 걱정하는 NFT도 되게 많아요.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 자, 그런데 최근 이렇게 세계적인 명화를 바탕으로 NFT로 바꿔서 어떤 뭐 투자를 하거나 자기가 소유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이 NFT가 다른 그 NFT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이미지 컷이든 이게 예. 다른 것과 남다른 가치가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겠어요? 일단은 저게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저 사진을 내가 찍어서 내가 잘라서 내가 팔 수 있어. 미친우가 구스타프 클림트랑 무슨 관계인데? 아니 아무 관계 없어 나는. 그러나 팔 수도 있죠.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 예. 바로 오리지널리티가 훼손되면 일단 아무리 NFT의 프로세스가 정밀하다 하더라도 훼손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 구스타프 클림프의 이 키스를 네. 만든 이 주체가 누구냐 하면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요. 이 그림의 소유주라고 할 수 있는 즉 그림을 관리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벨베데레 미술관에서 이번에 아르테큐라는 회사와 처음으로 구스타프 클림프의 키스의 원작을 초고해상도로 이미지 스캔을 해서 올립니다. 일단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어떤 게 중요하냐면 앞으로 NFT 투자할 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어느 박물관에서 그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어떤 그림을 NFT로 판다라고 해서 네. 무조건 그게 오리지널리티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럼 뭘 더 확인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이런 오스트리아 벨베데레 미술관처럼 정부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이라 하더라도 네. 그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미술 작품 중에는 미술관 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개인이 국보급 뭘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개인이 계속 보장하고 수장한다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소유는 난데 네가 우리가 국보라고 해서 자꾸 관리하고 싶어 하니 그럼 그거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관리하고 이 사람들은 소유권자니까 언제든지 내가 가서 실물을 보고 싶다고 하면 볼 수 있는 권한 뭐 요구사항을 잔뜩 써요. 그런데 그게 표준 계약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이나 그 원작 그 소유주가 원하는 예. 리스크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원하는 요구사항이 다 다른데 그때 예전에 이런 거래가 일어났을 땐 NFT라는 개념이 없었겠죠. 그러니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냐면 미술관 측에서 NFT를 하나 만들 수도 있고 예. 그 그림의 원 소유주가 나도 하나 할래. 그렇지. 양쪽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건 NFT 가치가 완전히
훼손되겠죠. 아까 말한 희소성, 오리지널리티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이번 그림처럼 정말 오스트리아 벨베데레 이 미술관이 온전히 이거의 소유권과 이 NFT의 발행과 관련된 온전한 권한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것들을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야 두 개가 발행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잠깐 잠깐. 근데 지금 이 크림트의 키스를 피스로 이렇게 그림 피스 하듯이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럼 나는 이런 그림이 있으면 요 끄트머리 요거 하나 그렇죠 샀다 이런 이렇게 판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네. 퍼즐 정확하게 만 피스예요. 만 피스. 만 피스 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까? 아니 할 겁니다. 할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 그게 그래도 그림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잠깐 그리고 나는 내가 살려면 그 전체 그림 중에 핵심적인 그 부분 있지? 그 뭐 말 안 해도 알죠? 어디 그 조각은 사고 싶다면 여자 얼굴인 여성 얼굴인 부분이 제일 핵심이겠지. 그래 저 구석에 요거는 좀 그래. 그렇잖아요. 그 가격이 아니, 근데 다를까? 그걸 NFT 팔아도 어차피 그림은 그대로 있는 거고 네. 미술관에 그대로 있어.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일단 구스타프라는 미술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화면 네. 한번 보시면요. 그 미술가가 설명된다고 이게 설명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들어보시면 또 이게 좀 남다르다는 걸 아실 네, 겁니다. 저런 분이에요? 네, 예, 저분이 네. 구스타프 클림프이신 분인데요. 네. 오스트리아 출신의 저 미술가입니다. 네. 이분은 그 원래는 집안이 되게 가난해서 14살 정도에 이제 학교 다니던 걸 그만뒀다가 예. 친척이 이분의 재능을 인정해가지고 국립응용미술대학이라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예. 거기를 진학하게 됐는데요. 어허. 응용미술이라고 하면 이제 디자인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작품이 되게 다른 회화와 좀 다른 감수성이 있어요. 아하. 좀 보시면 이게 이집트 벽화들을 제가 몇 개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 이집트 벽화와 방금 오늘 NFT로 판매되는 키스라는 작품을 비교해보시면 느낌이 좀 비슷하죠. 약간 그러네요. 약간. 등장 인물이 인종이 같아. 역시 미술 모르는 사람하고 이런 방송을 하면 안 되는데. 약간 어이가 없어서 방금. 자 설명을 좀. 키스하는 분들도 이집트 사람 같아. 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구스타프 클림프의 작품을 가만히 보면 네. 상징과 기호화를 표현한 것들이 많아요. 옷도 실제 어떤 옷의 질감이 아니라 약간 기호화하고 그러네. 상징물을 만들었죠. 그런데 벽화들이 이런 상징물들이 많고요. 그리고 벽면의 벽화와 같은 평면적인 느낌이 많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응용미술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네. 생활고를 견뎌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로 디자인했으니까 실내 건축 디자인 즉 벽화를 그리거나 이런 실내 건축물에 대한 어떤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흔적이 많이 남았는데 아까 우리 안 대표님이 질문하셨던 그 질문 네. 예를 들어서 만 피스로 나누면 이 끄트머리가 그게 뭔 의미가 있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구스타프 그림을 제가 일부분을 확대한 걸 가져왔는데 예. 하나하나의 한 피스라고 했었을 때 그때그때 하나하나가 다 기호화되어 있고 상징화되어 있는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우리 동양화처럼 여백임이라고 해서 흰색으로 다 두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 피스 하나가 네. 다 터치를 다 하고 다른 모양과 다른 물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동양화는 NFT는 완전 불가능하겠다. 하얀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리고 이분이 그래서 실내 건축 일을 하다 보니까 예. 오른쪽은 쉽게 얘기해서 모자이크 형태죠. 그리고 왼쪽은 구스타프의 또 다른 걸작인 이 그림인데 네. 이 그림도 지금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죠. 예, 네, 바로 그래서 이분의 그 미술적인 어떤 감수성이 어디에서 형성됐는지를 일단 첫 번째 알 수가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여드린 저 그림 같은 경우는 역사상 가장 큰 기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2007년도에 경매로 팔렸는데 아벨레 블로흐 바우어 총 이 전체 풀네임이 이건데요. 이게 그 당시 판매된 금액이 1억 3,500만 달러에 판매돼서 야. 역대 가장 비싼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야. 금액이 뭐 얼마예요, 저게? 약 한 1,6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1,600억 원. 예. 야. 이 당시 이 경매도 어떻게 보면 소더비 같은 데서 공개 경매가 아니라 네. 그냥 한 개인이 이 소유주를 찾아가서 그냥 알아서
거래해서 사가지고 간 금액이 알려진 게 이거예요. 이 전이 피카소의 파이프를 든 소년이었는데 네.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비쌌죠. 더 비쌌어요. 네. 그래서 구스타프 클림프의 작품은 이미 네. 오프라인 형태로는 이미 다 검증된 거고요. 그리고 이분의 여러 작품들을 가만히 보시면 네. 굉장히 황금색들이 많이 들어갔죠. 예. 그건 이건 황금색이 아니라 실제 금을 칠합니다. 진짜 금이에요? 예. 이분의 아버님이 쉽게 얘기해서 그 금 귀금속 세공하는 예. 이런 일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어렸을 때 좀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밝은 금빛으로 칠한 게 어떻게 보면 21세기 여러 LED, LCD로 뭔가 연출을 할 땐 네. 훨씬 더 그게 영롱하게 보이거나 빛이 발할 수 있게끔 보일 수 있게 돼서 많은 굿즈에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구스타프 작품인데요. 지금도 제가 몇 가지 무슨 휴대폰 케이스라든가 기프트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처음 어떤 TV를 만들었을 때도 그 안에 오늘 어떤 저 주제인 키스를 이제 TV 속에 넣어서 예. 이렇게 잠시 TV가 꺼져 있거나 휴면 상태에 있었을 때도 작품을 볼 때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하죠. 네. 자, 그런데 이 구스타프 작품이 그러면 아까 이 작품도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네. 이것도 금액이 1억 달러가 넘었잖아요. 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키스라는 작품도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지만 이렇게 카피된 저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거는 뭔가 감흥이 잘 안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오리지널리티를 디지털화해서 만피스를 딱 그 오스트리아 정부가 관리하는 그곳에서 발행하는 형태로 뿌려보자 이렇게 정의한 거죠. 판다는 거죠, 그 디지털 조각을. 맞습니다. 내가 가지고 도장 있으면 찍어서 뭐가 좋아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가 좋은지 생각하는 분들은 감사해 그냥 안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이 바닥 롤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 뭐 고기가 다 똑같지 뭐 꽃등심이 뭐 특별히 더 뭐 뭐가 맛있어 하는 분들은 감사합니다. 아 이건 진품 NFT 조각이다. 그렇죠. 아까 제일 처음 가장 큰 우려되는 거 네. 이게 오리지널리티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는데 이번에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저 키스.art라는 더 조메인 주소에 이제 나중에 구매하신 네. 분이 들어가면 내가 산 그 피스가 진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간단하게 뭐 구매하는 방식도 설명드리면서 전반적인 프로세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경매로 하는 거예요? 경매? NFT를 구매할 때요. 네. 그 용어나 절차가 실제 경매로 미술품을 구매하는 것과 똑같이 설계되어 있어요. 아, 실제로 NFT 네. 어떻게 파는지 보는 건 제가 처음이에요. 네. 자, 지금 이 화면이 이게 일반적인 방식인 거죠? 일반적인. 이 방식이 아니고 네. 다른 일반적인 방식이다. 네. 네. 대체로 저렇게 하긴 하는데 그조차 통일성은 없어요. 맞아요. 이 벨베데레 그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네. 이쪽 위에 조인 화이트 리스트라고 돼 있죠. 이 화이트 리스트가 뭐냐면 나는 이 NFT에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신청하는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 우리 어느 옥션에 뭐 골동품이나 미술품 사러 예. 그냥 가면 안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날 몇 사람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입장이 다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신청을 합니다. 이번에 그 작품 나온다면서요. 나 경매 현장에 가서 편말 들면서 얼마 이거 할 거예요. 그걸 신청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저것도 혹시 네. 경매로 팝니까? 아닙니다. 이번 거는 한 피스가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유로로 1850유로 정도에 상당해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250만 원 되는 거죠. 한 조각에? 한 조각이? 몇 조각 판다고 했죠? 만 조각. 그럼 250억을 벌겠다는 건데 그렇죠. 저 박물관은. 예. 그런데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럼 신청자가 많으면 어떻게 청약통장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저거는 가격이 알지? 정해져 있는 걸로 그냥 네. 산다? 지금 그 금액으로 와. 일단 시작을 하는 건데요. 예. 자 그래서 예. 방금 예. 다시 화면 보여주시면 저 화이트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 저 관심 있습니다. 저 그날 경매장 갈게요라는 형태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미리. 예. 미리. 그럼 저 화이트 리스트만 했다라고 해서 구매를 한 게 아닌지요. 네. 나는 관심이 있다라고 이제 신청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이 화이트 리스트를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유럽 시간으로는 2월 11일 금요일
딱 그 자정까지 글로벌이하게 글로벌이하게 네.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전 세계 파는 거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약 파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양반들 진짜. 내가 사실 오늘 이거 하고 싶다고 하길래 네. 교수님 그, 어. 이거 교수님 파는 거예요? 방송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진짜 그랬더니 아, 이 작품 모르는 분들 아, 진짜 네. 전 세계에서 이런 이벤트 하는데 전 세계에서 하는 이벤트다. 하는데 아. 그냥 하나보다고 생각하면 그냥 되는 건데 아. 어떻게 하는 건지 저 구조를 좀 그 그나마 알겠어요. 지금 나와 있는 NFT 중에서는 네. 우리가 제일 정통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팔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파는 건지 구조를 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 구스타프 크림트의 키스를 갖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미술관이 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네. 한 조각에 그 250만 원 그리고 네. 사진을 보니까. 찍어서 네. 만등분? 네. 만등분을 해서 진짜 전 세계로 한 조각씩 판다. 네. 그 대신 아. 뒤에 도장 찍어 준다 이거죠. 그렇죠. 알겠어. 250만 원에. 아, 비싸, 참 비싸. 어려운 분들이네. 이거 간단한 거를. 자, 그래서 네. 전 세계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꿔 왔는데 네. 2월 11일 금요일 오전 8시까지 일단 화이트리스트 신청을 가능한 거예요. 네. 내가 그 경매장 가겠습니다죠, 일종의. 네. 그다음에 입장권. 입장권 네, 무료예요? 예, 네, 무료죠. 예. 네. 그다음에 아 힘들다. 자 그러면 저쪽에서 네. 아 정상적으로 등록됐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2월 11일 금요일 오전 8시까지 안내 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만약에 아하. 이 메일을 발송을 못 받았으면 내가 신청 시 뭔가 잘못된 게 있겠죠.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저게 내일 오전 8시에 우리 시간으로? 그렇죠. 내일이네? 네. 그럼 지금도 화이트리스트는 받고 있어요? 그럼요. 받고 있죠. 아, 네. 네. 자 그다음에 24시간 동안 이 화이트 리스트에 내가 들어갔다는 걸 확인받은 사람은 네. 그 뒤에 24시간 동안 민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민팅이 쉽게 뭐냐면 그 피스 하나를 네. 사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살 때 NFT로 이제 결국 바꿔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NFT를 신청해서 블록체인으로 그걸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네. 블록체인에 껴주십시오라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잠깐만 저 한 번도 안 해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네. 그럼 내 지갑이 뭐가 있어야 되네요. 하여튼 OK만 누르면 돼요? OK만 안 누르고 안 그다음 뭐 동의합니다는 몇 개 있어요. 아니, 근데 내가 뭔가 있어야 돼. 지갑이. 그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NFT를 사본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 친구들은 장사하려고 그러는 건데 저게 그렇게 엄격하게 아, 했겠어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고요. 네. 딱 그 이따가 화면도 한번 알겠습니다. 보여드릴 텐데 네. 말 끊지 말래. 네. 네. 자 그래서 네. 구매를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면 네. 그러면 이제 진짜 그 만피스의 소유주가 될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전 안 팔릴 것 같지가 않은데 네. 만약에 화이트 리스트가 다 만피스가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국 시간으로 2월 11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토요일 8시까지 24시간 더 준다. 네. 더 등록하고 민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준다는 거죠. 예. 저분도 좀 불안한 거야. 예. 자, 그래서 그거는 이 더 키스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아주 쉽게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저 맨 위에 조인 화이트 리스트라고 돼 있고 네. 방금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네. 그 지갑이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저 웰릿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네. 저기 네. 들어가면 간단하게 세네 줄로 어떻게 되는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이 복잡하게 안 해놨죠. 처음부터 아.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그럼 판매는 복잡하지만 네. 그래. 구매는 늘 쉬워. 우리만 구매를 어렵게 해놨지. 자 그래서 네. 처음에 이렇게 구매한 분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진품임을 여기에서 확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누군가에게 재판매할 때 내가 가진 피스가 진짜예요라는 걸 여기에서 확인시켜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재판매될 때는 당연히 자기 소유인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팔지 뭐 그거는 사실 뭐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한 작품이 몇천억 하는 이런 것들을 예. 온라인으로서 쪼개서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왜냐하면 온라인에 있는 분들은 구매력이 좀 약하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움직임들이 요즘 많으냐면 누군가가 그 조각을 다시 모아. 모아. 조각을 모아. 네. 사서 내가 그 완결체를 하는 거야. 와. 그래서 이 뭐 예를 들어서 5천 피스로 어떤 회화 작품이 팔렸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예. 내가 뭐 얼마씩 더 드릴 테니까 아니면 그거 저한테 다시 파세요 해서 완성체를 모아요. 어허. 재건축 조합이 동의받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네.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관심도가 많고 아. 특히 이번에 키스라는 거를 방금 저렇게 한시적으로 시간을 두는 이유가 발렌타인데이 기념으로 연인에게 좀 선물해 주라는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250만 원짜리 사 가지고 연인한테 선물해 주는 거.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 때는 그 메일이 피메일한테 하나요? 피메일이 메일한테 하나요? 여성이 남성한테. 여성이 남성에게 주는 거죠. 다행이다. 예. 자, 특히 이 키스라는 작품은 저 네. 보시면요, 이게 참 저도 잠깐 미술을 잠깐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되게 참 놀라운 게 네. 원래 모델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면요, 네. 이분들은 직업 모델이다 보니까 예. 표정이 좀 떠요. 아하.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떤 그 황홀한 뭐 입맞춤을 하는 순간을 표정을 지어달라라고 해도 사실 처음 보는 모델끼리 그게 안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서 있으면 약간 그 그림들 보면 표정들이 대부분 무표정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눈빛도 약간 뭐 멍할 때가 있고 그게 그냥 직업 그 모델들을 놓고 그리기 때문인데 네. 이 구스타프 클림프는 진짜 부부를 하면 그런 표정 나오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표정이 그치. 나오지 않나? 네. 근데 이 구스타프 클림프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네. 이렇게 화려한 그림들만 그린 분이 절대 아니에요. 네. 이분의 그 이전 작품을 제가 몇 개 가져왔는데요. 와, 저분은 사랑에 굶주린 분이구나. 요거를 한번 보시면 같은 작가의 그림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으시죠? 약간 무섭네요. 네. 이건 어떤 일 때문에 이런 그림으로 화풍이 바뀌셨냐 하면 네. 이분의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고 6개월인가 안에 정말 같은 예술활동을 했던 동생이 있는데 화가인 네. 그 동생이 6개월 만에 독감으로 또 사망을 한 거예요. 아. 그리고 나서 구스타프 클림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뭔가 회한이 들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뒤로 작품 활동을 몇 년 쉬었는데 몇 년 쉬는 기간 동안 그 다음 이런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온 거죠. 그래서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흔적들로 바뀌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또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이거는 비엔나 대학교에서 구스타프 클림프에게 벽화를 좀 그려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비엔나 대학교가 뭐라고 벽화 주문을 했었냐면 네. 가장 대표적인 학문인 법이랑 의학이랑 철학 예. 이것들을 벽화로 표현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적 욕망과 지적 어떤 카리스마를 보여줄 수 있는 학문들인데 예. 그럼 뭔가 인간의 능력을 어떻게 보면 찬미하는 그림을 그려올 줄 알았는데 네. 아니 대학교에 학문을 하는 전당의 벽화를 저렇게 의무라고 뭔가 침울하게 그려오는 스케치를 부탁을 드렸는데 2년 뒤에 이걸 들고 오셨거든요. 바꿀 수도 없게. 2년 거의, 뒤에 가져온 거의 2%네. 2년 뒤에 가지고 온 스케치가 이거예요. 그래서 비엔나 대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걸 어떻게 거냐? 이걸 어떻게 벽화로 하냐? 그래서 결국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스케치만 남은 거구나. 네. 바보들. 아. 그래가지고 바보들. 아니 NFT 관심 없다며. 생기고 있어 지금. 네. 네. 자, 그래서 이 벽화를 안 걸었는데 이때부터 구스타프 클림프가 약간 반감을 갖게 됐어요. 뭐가 됐냐? 하면 아니 주류 미술계에서 자신을 이렇게 배척하는 걸 보고 본인이 새로운 미술 사조를 만들었는데 그 새로운 미술 사조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포스터 그러니까 전시회를 하겠다라고 만든 포스터가 이건데요. 이 위에도 자기의 상징성을 담아 있죠. 뭐냐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지금 뭔가 찌르고 공격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통적인 미술계를 내가 혁파해보겠다라는 아. 걸로 첫 번째 이 미술사조를 동조하는 19명 정도, 24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 포스터전을 같이 하면서 이 미술전을 같이 하면서 새로운 그림을 이제 추구하게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말년에는 역시 인간은 네. 네. 서로 사랑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네. 그래야지만 의미 있는 존재고 예. 그게 가장 인생이 밝을 때다라고 생각한 것 그럼. 같아요. 사랑밖에 안 남아. 맞아요. 그래서 사랑은 돌에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사랑은 NFT에도 새길 수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네. 네. 그래서 1907년도 작품인데요. 클림트는 굉장히 단명하셨어요. 60도 안 되게 일찍 돌아가셨는데 말년에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용했던 그 금
가장 반짝반짝한 그것으로 그리고 아버지가 그 귀금속 세공할 때 했던 그 상징성 그런 것들을 그림 요모조모에 넣어가면서 하나하나 저렇게 화려한 어떤 그림을 남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이렇게 만 피스, 오천 피스로 나눠서 파는 그림이 있다면 저기처럼 한 그 뭐랄까요? 화폭 하나하나가 나름대로의 조형미가 있는 그림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이번 그림이 저는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키스가 이 구스타프 크림트가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은 가증스러운 것이단가? 뭐 하여튼 그런 말을 했어. 그래서 결혼 안 하고 굉장히 이 여자 저 여자와 뭐 이렇게 연애도 하고 했는데 저 그림에 있는 실제 유일하게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떠났다가 그 떠난 걸 못 잊고 그린 그림이 키스예요. 그래서 이 키스 그림이 딴 거보다 약간 낭만적인 맞아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떠나보낸 지 얼마 안 된 떠나보내고 이 그림을 발표하고 이 여자가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다시 찾아왔다. 능수일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스야. 그래서 제가 저 키스하는 여성의 모습을 줌인을 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순간에 어떤 약간 느끼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본인이 직접 감정이입이 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형태로 요즘 이슈들이 있는데 이렇게 NFT를 뭔가 구매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물관에서 진짜 온전히 이 NFT 발행과 관련된 모든 권한이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부에서 관리하는 뭐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활용해야지 자칫 잘못 생각했다가는 샀다가는 우리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것들도 있죠. 이거 많이 사는 분들은 소장도 있겠으나 리셀러 신발 한정판 이렇게 사서 아까 누가 모으면 끝까지 안 팔고 저 조각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저거 부위를 선택할 수 없다고 그랬죠. 한우처럼 입술 부위나 눈 부위 그럼 랜덤이에요. 뭐가 어떤 조각일지 모른다는 거고 아, 그럼 몰라요? 네. 지금 무슨 못 얻었어요. 무슨 말이니까. 그리고 신청자가 많으면 네. 추첨을 해주니까 랜덤으로 추첨을 하는 랜덤 거죠. 추첨. 네. 더 비싸게는 안 받겠다는. 그렇다. 그러면 저 끝에가 될지 입술 부위가 될지 모르는 거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끝에도 다 조형미가 다 다르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진짜 이거 그림이 있는데 NFT를 사는 게 그게 소유하는 느낌이 들까? 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느낌이 드니까 사는 거니까 그 느낌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건데. 네, 그렇죠. 오늘 사실 이 그림 얘기를 너무 길게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프랑스에서는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기업 중에 5개가 명품 기업이에요. 그죠? 네. 근데 그 5개 명품 기업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전략 부서로 NFT 부서를 다 만들었어요. 예. 자, 그리고 우리는 가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무슨 마이데이터 한다면 우려했는데 실제 그때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예전에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 살 때 로그인해서 사면 뭐 쿠폰 줘서 만원 할인권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도 내 정보를 남겨주면 너한테 만원을 주겠다라는 경제성이 있었던 건데 그거를 우리는 이미 활용했는데 마이데이터법 하니까 왠지 내 정보 나가는 듯한 그런 막연한 기분이 들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예전에 싸이월드라든가 아니면 게임했었을 때 게임 뭐죠 그 이 캐릭터가 캐릭터의 의상을 사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미 우리가 다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행위예요. 참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런 거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근데 저 딱 뭐라 그랬대. 내 마음은 뭐 좀 배도 고파. 그게 아니라 이게 야구 선수 사인볼. 뭐 원래 한 5천 원짜리 공에다가 사인하면 사인볼은 뭐 200만 원, 300만 원에도 거래가 하죠. 되잖아요. 되죠. 공의 가죽이 바뀐 것도 아니고 뭐 똑같은 건데 그냥 하나밖에 없다가 직접 이거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걸 사겠다는 사람이 그 가격에 사겠다는 걸 뭘 누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거는 마치 명품하고 비슷한 것 같아. 뭐 옛날 동전, 뭐 우표 이런 게 50원짜리 우표가 500만 원에 팔리는 걸 그걸 막을 수는 하겠어요? 없는. 사겠다는 사람이 사는 거니까 막을 수는 없는데. 네. 다만 저는 이제 저런 분위기에서 그냥 뭐든지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잘라서 파는 아니, 사람들이 많이 나올까봐. 이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해서 하는 거라니까.
아. 아, 저게 그 미술관이에요? 네, 오스트리아에 있는 미술관이고요. 저 미술관 안에 있어요? 어, 저렇게 있구나. 저 미술관은 어, 구스타프 그림을 24점 가지고 있어서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아, 저렇게 미술관이에요. 네. 아, 저렇게 해서. 야, 그래서 다 다르다니까요. 저 조각만 가지고 저게 구스타프 그림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 근데 저 팔리기는 팔릴 것 같아요. 팔리기는 다 팔릴 것 같은데. 네. 250만 원이니까. 네. 제가 보기엔 국민소득 어느 정도 부분, 되는 나라에서는 저 부분이 걸리면 대박이겠네. 그래도 그럴 것 같아. 저 얼굴 부분, 얼굴 부분. 야 이게 보니까 네. 로또와 이게 뭐 야, 다양한 그, 다양한 걸 다 합쳐놓은 상품이 그냥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이거 봐, 이거 뭔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응? 야. 다음번에는 좀 미술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과 제가 이 얘기를 좀 해야지. 아 지금. 그러니까 오늘도 저희도 그 미술이 의미가 있는 거랑 저거의 본질과는 좀 다른. 여기 보시면 그래서 건데. 다 주인 이름이 다 써 있잖아요. 예. 예. 누구 있고 일련번호 뭐가 아, 저렇게, 있고. 저렇게 예. 저렇게 다 하나하나 다 하나하나 확인이 되는 거죠. 아. 저거를 누가 저한테 선물해 주면 좋겠네요. 왜 좋을 것 같아 왜? 그냥 뭐 비싼 거라니까. 그 비싼 거니까 250만 원짜리고 또 누군가 저거 말씀하셨던 대로 그거 저는 피스, 팔릴 것 같아요. 피스 그걸. 맞춘다고 어. 야 좀 팔아라. 예를 들면 4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받으면 팔고. 왜 기쁩니까? 비싼 거라. 다이아라서 아니면 4천만 원이라서. 4천만 원. 4천만 원이라서 어. 비싼 거. 그 4천만 원짜리 뭐 거거든요. 꼭 숨겨놓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하고도 못 다니고. 이 쓸모 없는 걸 이 남자는 또는 이 여자는 나한테 줬다. 이 쓸모 없는 걸 사려고 아니 나한테 준 게 아니야. 이 쓸모 없는 걸 사려고 4천만 원을 버릴 만큼 어, 날 사랑한다. 그런 거죠. 어, 그런 거, 그런 느낌이거든. 역시 그러니까, 사랑은 돈으로 표현하는 그치, 거구나. 그 대상이 뭔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네, 네. 심지어 하찮을수록 좋은 거예요. 지금 뭐 댓글에서는 다들 뭐 이해를 다 하셨는데 하여튼 빨리 우리 3프로도 MZ 세대 MC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해야죠, 다양한 네. 의견들은 있으나 네. 어떻게 팔고 어떻게 만드는지는 오늘 잘 배웠네요. 잘 알았네요. 어, 예. 네. 크림트 NFT. 아. 알겠습니다. 아하. 이 NFT는 그래서 제 느낌은 그래요. 그렇다고 대놓고 뭐라고도 못 하겠어. 난 왜냐면 아 좋아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아니 그게 뭐. 아니라 나도 내 거에 뭔가 예를 들면 이런 영상 이런 게 나중에 NFT로 어. 팔리면 나도 돈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내 마음은 이건 좀 이상한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래도.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 인간적으로. 네, 됐습니다. 아, 좀 늦었네요. 예, 네. 글로벌 라이브로 바로 이어가고요. 교수님 먼저 보내드려야죠. 박정호 교수님 어.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 네. 박정호 교수님이 디자인 전공 분이에요. 자주 나와주죠. 뭐 좀 뭐도 하나 있죠. 뭐. 왠지 우리가 미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야. 뭔가. 아 저는 하여튼 저 미술을 아는 사람과 다음에 하는 걸로.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우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네.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그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저는 그때 분위기하고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주워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